SK 지오센트릭이 오늘 울산 석유화학단지 내 플라스틱 재활용 종합단지 기공식을 열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한 곳에서 폐플라스틱을 새로운 자원이나 제품으로 만드는 시설인데요. 김효진 기자입니다. 버려지는 플라스틱을 새로운 자원으로 만드는 곳. SK 지오센트릭이 울산의 세계 최대 규모의 플라스틱 재활용 생산단지를 건설합니다. 플라스틱을 쓴다고 하면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또는 다시 이것을 원료로 만들어서 쓰게 하고 또 쓸 수밖에 없다면 고기능 고부가 가치로 적은 양으로도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곳은 축구장 22개 넓이인 21만 5천 제곱미터 부지에 2025년까지 3대 화학적 재활용 기술인 열분해, 고순도 폴리프로필렌 추출, 해중합을 한 곳에서 구현하는 복합 재활용 단지입니다. 이 같은 재활용 기술을 한 대 모은 단지는 세계 처음입니다. SK 지오센트릭은 이 단지 건설을 위해 총 1조 8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오는 2026년 이 단지가 가동되면 매년 폐플라스틱 32만 톤이 새로운 자원으로 만들어지고 이를 통해 약 7천억 원의 매출과 2,500억 원에서 3천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SK 지오센트릭은 깨끗하고 무색인 플라스틱을 원료로 삼는 기존의 기계적 재활용 방식을 넘어 모든 플라스틱을 재활용하기 위해 글로벌 재활용 기업 루프와 PCT, 플라스틱 에너지사와 협업을 통해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환경 규제로 재활용 플라스틱 소재를 넣어 제품을 생산해야 하는 해외 기업들이 SK 지오센트릭과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포장재 기업인 암코 등과 협력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생산될 물량의 약 30% 수준은 선판매됐습니다. SK 지오센트릭은 글로벌 파트너사와 플라스틱 재활용 생산단지를 해외로 확장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루프, 현지 환경기업 스웨즈와 공장 설립을 추진 중이고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와 중국, 아시아 등지에 플라스틱 재활용 생산단지 건설도 검토 중입니다. SK 지오센트릭은 이러한 폐플라스틱을 새로운 자원으로 활용해 미래 먹거리 구축과 환경보호 기여 두 가지를 모두 잡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김유진입니다.